안녕하십니까, 코노미입니다. 오늘은 드릴 비트에 대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임팩트 드릴 십자 드라이버 비트입니다.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십자 팁입니다. 예전부터 유명한 브랜드의 팁을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이 비트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성이 떨어져서 이제는 더 이상 사용을 하기 힘들겠구나 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현업에 있다 보니까 하루에도 수백 개씩 피스를 시공을 하고요, 많이 사용할 때는 그 이상 사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 비트 팁은 저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어떻게 보면 임팩트 드릴의 파워도 중요하지만 이 비트의 자성과 그리고 강도는 더욱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나 구매를 궁금해 하실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링크는 더보기란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구매하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비트에 대한 리뷰를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도입니다. 아무리 자성이 좋아도 강도가 약해서 팁이 잘 부러진다면 실질적으로 사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강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망치로 때려보고 망치로 때렸던 비트를 가지고 피스를 박아봤습니다. 이 팁은 꽉 물려지지 않는 상태에서 돌아갔을 때 팁이 부러집니다. 이렇게 이랬을 때 팁이 부러지는 거고요. 꽉 누르면 자 이렇게 됩니다. 반대로 새로 구입한 팁으로 해보면 제가 기존에 썼던 일본산 십자팁과 이번에 새로 구매한 중국산 십자팁의 강도의 차이는 거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두 번째는 자성입니다. 팁에 피스가 잘 붙어 있어야 좁은 공간들, 그런 공간들을 시공할 때 유리합니다. 만약에 자성이 없다면 좁은 공간을 넣기 위해서 공간으로 밀어 넣었을 때 피스가 떨어져 버린다면 그때는 정말 힘든 작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팁에 자석을 달고 시공을 하면 상당히 편리하긴 하지만 이 자석이 붙어 있으면 정말 좁은 공간에 피스를 밀어 넣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또한 이 자석들이 좁은 공간에 들어가면서 주변에 철제 붙어 버리기 때문에 사용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자, 일본산 팁은 3개를 붙이기가 힘든데 중국산 팁은 4개까지도 가능합니다. 단순한 비교로 2배 정도 자성이 강한 걸로 보입니다. 이런 비좁은 틈에 피스를 시공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비좁은 틈에 시공을 하는데 여기에 팁에 자석을 붙여서 사용을 할 수도 있지만 자석을 붙였는데도 불구하고 팁이 들어가다가 피스가 빠져버리는 경우가 이렇게 발생이 되면 이거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자석을 붙이면 자석이 동그랗기 때문에 거의 임팩트 드릴 끝부분의 두께 정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좁은 공간에 넣기가 힘들고요. 넣다 보면 자석이 막 이런데 붙어버리기 때문에 더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팁에 자성이 강한 그런 걸 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렇기에 이번에 새로 구매한 십자 팁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도 붙어납니다. 반대로 기존에 사용하던 일본 팁은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돼서 쉽게 떨어지기 때문에 좁은 공간에 들어가서 피스 작업을 할 때는 아무래도 지금 여기는 풀밖에 안 보입니다. 이런 자리에도 들어가서 하면 그냥 빠져버립니다. 자성이 강한 팁을 쓰는 게 작업의 효율을 늘리고 높이고 그리고 스트레스를 안 받습니다. 얘는 뭐 아무리 들어갔다 나왔다 해도 붙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사용자의 습관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어느 정도 다 버팁니다. 그렇게 일을 하다 보면 내가 지치거나 기타 등등의 이유로 이렇게 피스가 한 번에 떨어져 버리면 스트레스가 배가 됩니다. 그래서 자 이런 것보다는 자 이런 팁이 훨씬 작업에 유리하다,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 이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이 드릴비터 같은 경우에는 끝이 좀 더 뾰족합니다. 두께는 똑같습니다. 두께는 똑같은데 끝이 더 뾰족하기 때문에 피스를 좀 더 깊이 물어주기 때문에 피스가 잘 빠지지 않습니다. 또한 테스트 영상에서 보셨듯이 자성도 이쪽이 훨씬 강합니다. 둘 다 피스는 잘 물립니다. 자, 작업을 하다 보면 이렇게 튀길 때가 있습니다. 비교 영상에서 보셨듯이 얘는 그냥 빠지지만 얘는 잘 빠지지가 않습니다.
꽉 물어준다는 느낌이 있고요. 얘는 그냥 살짝 걸쳐준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하다 보면 이렇게 빠져버리는 경우가 있지만 얘는 상당히 견고하게 잘 견딥니다. 임팩트 릴에 물려서 찍으면 얘는 자성이 사라져 버립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좋았던 제품인데 어느 순간 자성이 떨어지는 걸 느꼈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드릴에 끼워도 자성이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개 중에 이게 더 낫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처음부터 자성이 강한 팁은 작업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면 2,000원대부터 2만원대까지 있습니다. 10개 한 묶음에 이해가 안 됩니다. 아무리 덤핑을 때린다고 해도 어디는 2만원대, 어디는 2,000원대, 10배 가격에 차이가 난다는 건 오랫동안 제가 잘 사용하고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드릴 비트지만 약간의 개인적으로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자, 이 제품 같은 경우에도 2만원대입니다. 2만원대고 하지만 비슷한 금액에 비교를 했을 때 자성이 훨씬 강하고요. 여러 가지 사이즈가 있고 용도에 맞게 쓸 수 있는 이 비트가 저는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격 측면에서도 크게 차이가 없다는 것. 단지 한 가지 차이는 얘는 직구라 오는데 여드레에서 2주 정도 시간이 소요되고요. 얘는 주문하면 2-3일 내로 도착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개 시켜서 쓸 게 아니고 10개 한 묶음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두 묶음, 세 묶음을 시켜서 비치해 두고 쓴다면 저희처럼 작업을 하는 사람들도 몇 년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 같은 경우에는 금액에 연연하기보다는 나한테 맞는 그리고 품질이 좋은 그런 비트를 사서 오래 사용하는 것이 더 좋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중요한 건 아니지만 포장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직구 제품이기 때문에 포장 상태는 별로입니다. 만약에 깔끔한 포장 상태를 원하신다면 오프라인 매장을 방문하시고 매장에서 육안으로 확인하신 다음에 구매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포장 상태는 이런 비닐팩에 포장이 돼서 옵니다. 뭐 중국에서 저도 하루 이틀 물건을 시켜 쓴 게 아니기 때문에 포장 상태는 크게 신경 안 씁니다. 아쉽게도 이번 제품은 케이스 한쪽이 깨져서 왔습니다. 아무래도 작고 가볍다 보니까 던졌나 봅니다. 하지만 내용물은 문제가 될 수 있는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신경은 안 쓰고요. 또 제가 이걸 어디에 디스플레이 해서 판매 목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품의 성능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건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이런 케이스나 기타 등등의 스크래치가 없는 제품을 원하신다면 오프라인에 가서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하고 구매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고요. 이 안에 비트는 기름기가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지면 이 기름때가 손에 살짝 묻어 나오는데 대신에 그만큼 녹방지를 하기 위해서 많은 기름을 발라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보라색 자리는 다 고무 재질인 것 같습니다. 고무 재질인데 상당히 짱짱하고요. 상당히 오랫동안 버틸 것 같고요. 여기까지 시청하셨다면 고런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신 것처럼 드릴 비트는 상당히 훌륭합니다. 개인적으로 금액대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강도도 강하고요. 그리고 십자팁 끝이 얇아서 피스도 더 꽉 물어주고요. 자성 또한 나쁘지가 않습니다. 길이는 여러 가지가 있고요. 옵션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에게 맞는 옵션으로 앞으로 계속 주문해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중국산이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걱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런 형태의 비트들은 대부분 품질이 다 괜찮습니다. 물론 너무 저가형은 그렇지는 않고요. 그래서 크게 고민하지 않고 일단은 테스트할 겸 그리고 좋으면 리뷰 한번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나 자성이 강하면서 강도가 강한 드릴 비트를 원하신다면 제가 소개해드린 드릴 비트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항상 구매와 책임은 개인의 몫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